오리엔테이션은 영화학원 강사로 이름난 선배의 강연으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영어 청취의 결판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민승입니다. 김민승과 함께하는 1분 영어 발음 시간 잘 듣고 계시죠? 오늘은 어떤 단어를 가져왔을까요? PD님, 자막 띄워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또 역시 베리류 하나 가지고 왔네요. Berry인데 Raspberry입니다. 우리 라즈베리라고 하는 거 있죠? Raspberry. 자, 이 단어의 포인트가 뭘까요? 역시 스펠링은 R-A-S-P-B-E-R-R-Y이지만 실제 P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일명 Silent Sound라고 하죠. Silent Sound라고 합니다. P가 소리가 나지 않네요. Ras 하시고 Berry. 모음 앞에 있는 R 사운드는 입술을 둥글겠다가 펼치면서 Res가 아니라 Ras 하시고 Berry가 아니라 Bear 하이프 나눠주시죠. 그렇게요. Ras 하고 bear 하이픈 앞에까지 하고 이 berry raspberry raspberry 되나요? 자 해보시죠. rasp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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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되나요? 다시 한번 raspberry raspberry 자 뉴스에서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실제 미국인도 이렇게 발음할까요? 실제 우리 귀에 그렇게 들리게 해줄까요? 당연하죠. 들어보시고 체크해보시죠. Well, here are some examples. Salmon, beans, nuts, from walnuts to pecans, low-fat yogurt, turkey, oats, berries such as blueberries or raspberries, kiwi, broccoli, and sweet potatoes. Well, here are some examples. Salmon, beans, nuts, from walnuts to pecans, low-fat yogurt, turkey, oats, berries such as blueberries or raspberries, kiwi, broccoli, and sweet potatoes. 우리 몸에 좋은 음식들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Well, here are some examples. Salmon, 연어, salmon, 에리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Beans, nuts from walnuts, 호두, low-fat yogurt, 설마 요구르트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Yogurt이고요. Turkey, 칠면조, turkey, 그 다음에 oats, 귀리, oat하고 s, oats, 이렇게 하죠. 오츠 아닙니다. Berries가 아니라 berries, bear하고 is, berries such as blueberries or 오늘 배웠던 raspberry, raspberry라고 들리네요. Kiwi, broccoli, 우리 브로콜리 발음 broccoli, bra하고 gli, broccoli and sweet potatoes, potatoes가 아니라 potatoes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어휘는 raspberry가 아니라 raspberry, 포인트가 많죠. 모음 앞에 R이니까 입술을 둥글겠다가 펼친다. 그리고 P가 silent sound, 소리가 나지 않다. P가 소리가 나지 않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다음에도 또 열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라즈베리라고 하는 것. 자, 발음 다시 한번 해보시죠. Rasp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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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어휘는 raspberry, 스펠링 P가 소리가 나지 않더라 라는 것이 오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스펠링 보고 소리 내기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펠링 보고 소리를 유추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실제 발음해 봤을 때 실제 미국인이 내는 소리, 실제 우리 귀에 들려주는 소리와 매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리스닝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미국인을 포함한 다른 나라 사람한테 어떤 표현을 했을 때 소리가 다른 소리를 상대방한테 들려주면 상대방도 역시 여러분의 발음을 이해하는데 내지는 여러분의 의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표현해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역시 스펠링보다는 발음 기호 내지는 이런 P가 소리가 나지 않는 그런 발음 현상들, 발음 규칙들을 충분히 섭렵을 하시는 것이 영어 소리 학습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까지 드리면서 오늘 1분 영어 발음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승 강사였습니다.